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민유숙 개인에 대한 그런 고발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그 다음날이 바로 오늘이죠. 이제, 예, 오늘입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 당사자인 국민혁명당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무엇보다도 뭐, 민유숙의, 이러한 범죄 행태죠. 범죄 행태. 범죄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재판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재판부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으로는 기피 신청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기각하겠죠, 또. 기각하면은,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심리는 대법원 특별 2부에 민유숙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들이 합니다. 다른 대법관이 하겠죠. 다른 대법관이 하고 이 대법관들이 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 그러면 이 기각한 결정문과 기각한 판사들의 이름을 나오면은 또다시 책임을 지도록, 예,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예,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민유숙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저희는 끊임없이 검증기일 지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검증 사항에 대한 증거 방법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입증 계획을 제출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한다면 그리고 방조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범죄의 행위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재판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자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럼 민유숙의 범죄 행위. 고소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죄목이라는 것이 혐의라는 것이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제 뭐 직권남용,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이죠. 단순히 법률상 권한을 행하지 않아서 유기를 한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 권리를 권한 내 소송지휘권이라는 것을 남용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 당사자인 정당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말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 행위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한 것이다라는 논리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심판은 문재인이 그렇게 주장해서 설치해 놓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고 뭐어뭐어볼 수밖에 없죠. 고위 공직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기소 의견을 내서 빨리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재판에서는 배척되어야만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민유숙 의원은 그 바깥에 그 남편 되신 분이 문병호 의원을 하셨죠. 네, 문병호 의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하시고 이제 재검에서 아주 그냥 한두 단이 뭐 차이로 이제 재검표를 해가지고 탈락하신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왜 중요하냐? 예. 자, 배우자, 민유숙의 배우자인 문병호 씨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해봤 당선 무효 소송이죠, 당시에. 당선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에 관한 소송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민유숙은 알고 있습니다. 네. 민유숙 대법관은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대법관 중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비열한 방법과 가장 법관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방법으로 이 선거에 관한 재판 청구권을 말살하는 행태는 더더욱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문병호 재검표 관련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2, 3개월 안에 모든 부분이 다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이제 그 민유숙 씨가 대법관 직위를 공적으로 갖고 있지만 또한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만큼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거 쟁송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조언도 하고 했을 건데, 이제 정작 이런 문제가 공적으로 생기니까 이제 발을 완전히 빼버렸구만요. 발을 뺀다고 한 거는 이제 박사님께서 너무 점잖은 표현이시고요.
발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하고 관련된 권리는 되게 소중하고 후보자나 당사자에게 관련된 권리는 매우 소중한데 국민들의 선거권은 이들에게 하등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파렴치한 거죠. 파렴치한 겁니다. 파렴치한 행태고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권리나 권리 보장에 대해서 무신경하다면 그리고 무감각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법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서 법원이 존재하는 것이지 무슨 기득권이나 기득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권위 권력이 존재하는 권력자에게 부합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은 제가 이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엊그제 또 뭐 조재현 씨가 관련됐는지 아니면 천대엽 씨가 관련됐는지 아니면 법원 사무관 뭐 이동영 씨가 관련됐는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제공된 배춘입 사전투표지가 위조로 판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사건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대법관들 중에 상당수가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에 그냥 간접으로 방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됐는데 이번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유숙 씨의 그 행위를 그냥 단순히 그러면 법률가니까 저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재판을 거부하는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단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증거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추정하게끔 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처음에 제기하면서는 여러 이제 시민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그 노력과 헌신 속에서 많은 증거들을 확보를 했죠. 많은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와 직접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법 소송 내에서 입증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소송 대리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저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자제해 왔죠. 사실은 자제해 왔는데 지금 저는 이제 심증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심증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어제 소송을 보고는 심증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저는 뭐 우리가 소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증거를 보고 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어제 있었던 민유숙의 행태는 비례투표에서 뭔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만 해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열기만 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열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재판이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가 바로 그 앞 재판하고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앞 재판은 또 검증기를 잡고 이거는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의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 확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나름대로 이 정권에 부합하는 진보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판사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이 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면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법원장 김명수
그리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들이 진을 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런 진보 성향, 정권에 부합하는 성향이라고 판단되는 재판부 또는 주심이 맡은 재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의 검증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배우나 아니면 공모하고 있는 대법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의심하고 이렇게 사실은 어제는 사실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냥 재판부가 어떻게 법관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때 10분, 20분만 늦어져도요, 재판이. 20분이 늦어져도 재판부가 사과를 합니다. 물론 늦어진 게 재판부 잘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법관들께서는. 대법관이 16개월 넘게 지연된 재판을 들고 와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리고 그걸 당사자 앞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무리하다. 무리하다.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느냐? 재판을 진행하면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렇게 뭐 합리적인, 보실 수 있겠네. 예, 추측을 합리적 해야 됩니다. 추론이 가능하겠네. 우선 뭐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점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탐구해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비례대표가 훨씬 더 많이 조작됐고, 그것을 조작을 수정, 보완, 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비례대표의 투표함을 깠을 때는 지역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그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안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론 준비 기일을 그냥 여네? 그래서 그게 저 사람들이 무슨 뭐, 무슨 바람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왔거든요. 네, 그게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민육숙 씨가 이 이건 변론 준비 기일, 국민혁명당의 변론 준비 기일, 바로 20분 전에 김선동 후보,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김선동 후보가 도봉구 쪽일 도봉, 겁니다. 네, 도봉구 있는 것을 그 검증기를 20분 안에 검시에 마쳤다는 것은, 그러니까 김선동구와 관련된 투표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고, 네, 그런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마치 이번에 뭐 영등포에서 무기는 재지만 룻배 사용은 안 되고, 뭐, 전자현미경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는, 물론 법률적으로는 뭐 다른 식을 하겠지만, 제가 충분하게 합리적 추론하는 것은 준비가,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 내놓아도 괜찮은 그런 투표함하고, 이쪽은 투표함이 전혀 지금 뭐 손을 볼, 뭐 몇십만 표 되니까 손을 볼 언급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종합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법관이 부정선거가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냥, 협력해서 이것을 그냥 은폐시키는 그런 은폐 공작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은폐를 하는데 공범이라고 예, 벌써 공범이라고 법적으로 그냥, 그동안은 그냥 뭐 비난을 받았는데, 의혹의 큰 대상이 됐는데, 이번 그냥 건으로 보면은 그냥, 아, 이제 그냥 우리는, 한통속이란 용어를 쓰죠. 한패가 돼서 적극적으로 그냥 그것을 은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어제 고동일 그런 국민행동당의 지금 대표십니까? 예, 고영일 변호사님. 예, 고영일 변호사님이 목소리를 확 높이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김선수 대법관 이름이 나오고, 김명수 대법관 이름이 나오고, 김선수 씨는 또 이제 8월 10일 날 개최됐던 그 청주시 상당구의 윤곽금 후보를 10월 1일로 이제 해서, 그 사이에 뭐 정창순 씨가 그냥 그 자격을,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했으면서, 그게 선거 자체가 이제 무효, 이제 유야무야되게 그렇게 만드는, 그게 이제, 그게 김상한 씨가 이제 되게 법원 행정처장이 대부분 그 기일을 다 정하죠.
기일을 정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해당 주심의 권한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주심의 권한이다. 네. 그래 전체적인 조율은 아마 뭐 그 사람들이 안 하겠냐.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잘하니까. 법원 직원들이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